선생님, 아 정말 그 전쟁. 네. 어 뭐 말로 꺼내기도 참 게 두려운. 그러게요. 네 그런 얘긴데요. 어 지금 전쟁의 위기가 그런 어느 때보다도 네. 높은 네. 상황에서 오늘 제목을 좀 이렇게 잡고 어, 오늘 그 사대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뭐 제가 뭐 지난주 지지난주 그리고 작년에도 계속해서 어, 윤석열 정권이 자신들의 정권의 위기를 전쟁을 통해서 돌파하려고 할 수 있다. 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요. 어, 김여정 부부장의 그 어, 윤석열 고맙다. 네. 특등 공신이다. 네. 어, 니들이 주적으로 해주는 바람에 네. 아주 그냥 무기 어. 어, 준비 잘했다. 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제 그런 그 어, 그때 뭐라고 하셨죠? 비아냥? 네, 조롱. 조롱과 네. 조롱과 기만. 네. 어, 이런 거라고 이제 하셨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번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네. 시정 연설에서 우리로 치면은 이제 국회 연설이죠. 그렇죠. 어, 거기에서 이제 예, 중요한 그 발표를 예. 했는데 이곳이 네. 마치 어, 일종의 좀 핵폭발과 같은 예, 예, 예. 난리 났죠. 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이거를 한번 오늘 사대기에서 한번 좀 다뤄보는 것이 어떻겠나 싶어가지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예. 어, 우선은 그 뭐 시정연설 들으시면서 어떠셨는지. 와, 뭐 중요한 시기가 왔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예. 참 위기감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아. 전쟁이 실제로 발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는 생각. 그 다음에 아, 윤석열 정권의 대북 적대 정책이 결국 네. 이런 상황을 초래했구나 하는 그런 네. 참 안타까움도 있고요. 아 선생님 이게 생각해 보면은 불과 5-6년 전 아닙니까? 네. 문재인 정부 시절, 전 정부 시절에 네. 어, 정말 그 남과 북이 통일을 해보려고 했던 네. 그런 움직임도 있었죠. 세 번이나 정상회담을 했던 한 해. 그게 무슨 뭐 50년 전이 아니고 예, 5년 전인데 맞습니다. 야 이런 상황이 된 것이 참 믿어지지 않는 네.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 어, 시정연설 하나씩 좀 네. 한번 좀 짚어가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선은 그 어, 최고인민회의에서 어, 근 80년간의 북남관계 사이의 종지부를 짓고 김정은 국무위원장 연설 네, 표현이 네. 네, 표현에 가면 조선반도에 병존하는 두 개 국가를 인정한 기초 위에서 우리 공화국의 대남 정책을 새롭게 법화했다라고 네. 얘기를 합니다. 이 80년간의 북남 관계사 네. 예, 종지부를 찍었다. 이거 어떤 의미로 봐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번 이 결정이 네. 단순하게 윤석열 정권의 대북 적대 정책만 가지고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는 아.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80년간을 다 돌아보고 네. 내린 총적인 결론이다라는 거죠. 아. 그래서 더 심각해요. 네, 그러네요. 네, 왜냐하면 윤석열 정권 때문에 이랬다라고 하면 네. 정권이 바뀌면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 저도 방금 그렇게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어, 뭔가 좀 다르지 않았냐 이런 건데. 근데 그렇게 보지 않고 아. 지금까지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다 봤을 때 80년을 놓고 봤을 때 이거는 결정을 바꿔야 된다. 아, 정책을 그렇게 해서 바꿨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아주 심각한 거죠. 이제 다시 바뀌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이게. 아하. 그래서 80년간을 쭉 자기들 나름대로 평가하고 정리해서 네네. 내린 결론인데 정권이 바뀐다고 또 바꾸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로 인해 가지고 네. 굉장히 심화된 것은 있지만 결단을 내리게 된 거죠. 아, 80년의 관계를 지금 네, 돌아보면서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최종 결론에서 어, 그러니까 쓰라린 북남 관계사가 주는 최종 결론 정권 붕괴와 흡수 통일을 꿈꾸면서 이게 이제 남측에서 했다는 얘기죠. 네네네. 우리 공화국과의 전면 대결을 국책으로 하고 있고 어, 나날이 폐악해지고 오만무리해지는 대결광증 속에 동족의식이 거세된 대한민국 족속들과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동족의식이 없다는 거죠. 동족의식이 그렇죠. 네. 네. 민족 중흥의 길, 통일의 길을 함께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네. 이 연설에서 중요하게 나온 게 이제 두 개 국가 인정인데요. 예, 예. 전통적으로 남이든 북이든 두 개 국가를 인정하지 않았죠. 대한민국 헌법은 북의 전 영토, 한반도 전 영토를 아, 예, 예. 이제 지배 대상으로 규정하고 네네. 있지 않습니까? 북쪽은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으나 어허. 두 개 국가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분열을 인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암묵적으로 남과 북은 특수한 관계, 특수관계, 네.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 네. 이런 식으로 더 대해온 예. 측면이 있고 북쪽은 더욱더 이제 그런 입장이었죠. 두 개 국가를 인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네. 영구 분단이기 때문에 예. 이런 입장이었는데 남쪽은 최근 들어와서 두 개 국가론이 많이 나왔어요. 영구 분단을 위해서 그냥 아~ 합치지 말고 아하. 이미 이제 뭐 많이 달라졌는데 네네. 그냥 통일하지 말고 따로 살자 예. 국가 대 국가로 그런 입장이고 북쪽은 그런 두 개 국가론이 아니에요.
이제 아 이번에 나온 얘기가 예 나온 얘기가 아. 그러니까 그냥 우리 그냥 따로따로 살자가 아니에요. 네네. 두 개 국가론 북쪽에서 얘기한 두 개 국가론은 현실적으로 남쪽을 적대국으로 인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 따로따로 잘 살자가 아닙니다. 아. 적대국으로 보고 뭔가를 취하겠다는 거죠 조치를. 네. 자, 두 개 국가가 있다고 했을 때 세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사이가 엄청 좋은 두 개 국가가 있을 수 있어요. 아, 같은 민족이지만 두 개 국가로 따로. 네, 남과 북이. 네네, 남과 그러면 북이. 연방제 못할 이유가 없거든요. 아, 연방제 할 수 있는 거예요? 어, 아주 할 수 있죠. 어, 이럴 그러네. 경우. 그러면 이거는 북쪽에서 고려하고 있느냐 고려 안 한다는 거죠. 사이 좋은 두 개 국가론이고 지금. 그렇죠. 그러면 네네. 기존의 연방제랑 다를 게 별로 없어요. 아. 따라서 이거는 북쪽에서 고려상이 아닌 거죠 이번에 얘기할 지금 때. 지금 상황에서. 네, 고려상 아니고 예, 예. 이걸 가능성 없다고 보는 거고. 네. 자 그럼 적대적 대치 상태의 두 국가가 있을 수 있죠. 우크라이나와 예. 러시아처럼. 네. 그럼 이렇게 적대적 대치 관계로 긴 시간을 보낼 수도 있긴 있습니다. 네, 전쟁이 네. 터지지 않은 상태로. 네. 근데 문제는 이거죠. 남쪽 사람들한테 만약에 북쪽 입장에서 적대적 국가 관계로 그것도 주적으로 서로 정해놨잖아요. 예, 예. 대한민국은 북을 주적으로 정했고 네. 북에서는 이번에 주적을 대한민국으로 정했단 말이에요. 네. 이런 상태 주적으로 서로 정한 극단적인 적대적 상태 교전 상태에 있는 두 국가가 대치하고 있어요. 네. 그럼 그 피해가 크지 않을까요? 그죠. 막심하죠. 지금 벌써 지금 주식이 떨어진다는데.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한번 감당해 보라 이건 이런 얘기도 되는 거죠. 아... 적대적 우리를 적대적 국가로 돌렸을 때 어허. 적대적 국가 관계가 됐을 때 네네. 과연 그게 너희들한테 이익이 되겠는지 어? 한번 경험해 봐라. 네. 이런 측면도 있는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사실 마지막으로는 이 두 개의 적대 국가 관계는 결국 어떤 식으로 정리되느냐. 네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계속 적대 관계를 해서 못하고 있다가 결국 뭐가 터졌습니까? 전쟁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네네. 전쟁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아. 서로를 주적으로 결정해서 적대적으로 대치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전쟁을 통해서 이 상태의 종지부를 찍고 싶은 당연한 목표 아하. 이런 걸 제기하기 때문에 네네. 북쪽에서도 이 상태가 무한정 계속되는 건 당연히 바라지 않겠죠. 예. 그리고 북쪽은 통일을 포기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선대 지도자들의 수건이죠. 유훈이고 수건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정책을 수정하는 건 있을 수 있어도 통일을 안 하겠다고 하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네네. 또 북쪽의 국민들이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주민들이 통일을 강력하게 바라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안 한다. 그냥 적대적으로 세세년년 살아가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아하. 따라서 통일을 하긴 한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어떤 통일을 하겠습니까? 이제 통일 노선이 바뀐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데 예. 과거에는 연방제, 즉 평화적 방식에 의한 연방제 통일이 주된 예. 통일 노선이었다면 이제 그거 폐기하고 무력 통일만 남겨놓은 거예요. 네. 이제는 통일은 적대국가니까 네네. 적대국을 해체하고 통일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한마디로 무력 통일 노선으로 전환했다. 전환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 남쪽을 적대적인 국가로 본다면 교전 중인 두 가지 점에서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네. 핵무기 사용을 주저하지 않게 되죠. 아. 그 전까지 북에서는 그런 얘기를 간혹 했었어요. 같은 동족에게는 핵을 사용하지 않겠다. 예. 근데 그 뒤에 이제 사용할 수도 있다 쪽으로 조금씩 말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네네. 그때 이미 적대 국가로 보기 시작한 거라고 봐야죠. 어허. 그 전까지 쓰지 않겠다 그랬으니까. 네네. 근데 이제는 완전히 적대 국가로 적대적 주적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네. 전쟁 터지는 순간 핵무기를 쓸 겁니다. 그러니까 핵무기 사용 제한을 많이 풀어놓은 거죠. 네. 남쪽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국에도 길을 열어준 거예요. 중국에? 네. 네. 중국이 예를 들어서 대만에서 분쟁이 터지면 네네. 한국군이 자동 개입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최소한 한국에 있는 미군은 자동 개입입니다. 근데 중국이 한국을 치는 것이 좀 껄끄럽죠. 네. 왜냐하면 북쪽이 동족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통일을 지향하는. 그러면 중국도 아, 눈치를 좀 보게 돼요. 야, 우리가 치워도 되겠냐? 뭐 이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대만 전쟁이 벌어졌을 때 중국 입장에서는 평택이나 군산 쳐야 되거든요. 군산이나 뭐 성주나 네네네 사드 기지는 네, 이걸 쳐야 되는데. 쳐야 되는데 어 북쪽에서 뭐라 그러지? 혹시 동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허. 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등등 좀 껄끄럽잖아요. 예예. 그때 풀어놓은 거야. 야 이제 적대국이야. 우리의 적성 국가니까 치고 싶으면 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이 대만 전쟁이 발발하면 중국 공격을 바로 받게 돼 있습니다 이제. 아 그런 것도 있군요 이번에 이게. 그렇죠. 이제 적성국이 적대국이에요. 어느 나라가 공격해도 괜찮고 네. 자기들도
조금만 잘못하면 공격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안보가 매우 매우 위태로워졌죠. 아. 그런 점에서 본다면.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치면은 소위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평화로운 분단 네. 이걸 꿈꿨으나 평화로운 분단이랑 있을 수 없는 거네요. 윤석열이 처음 평화로운 분단을 꿈꾼 건 아니죠. 아 그렇습니까? 네, 사실은 무력 통일을 꿈꿨죠. 윤석열이. 아, 지금도 그러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네네네. 지금 붕짜다 붕짜랑 신나가지고. 맞습니다. 미국 형님 등에 업고. 네, 될 것 같이 생각하고. 뭔가 북을 쓸어버린 다음에 자기들 입장에서. 네. 천년 만년 지금. 영구집권. 영구집권 하려고 하는. 그런 망상이 있겠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나 이제 현재로서는 전면 전쟁을 하기는 좀 껄끄럽기 때문에 뭐 국지전 정도를 바랄 가능성이 있어요. 네, 윤석열은 네, 네, 네. 뭐 몇 번 치고받고 해서 예. 전쟁 위기가 조성되면 그걸로 총선도 치르고 그렇죠. 특공도 덮고 뭐 계엄령 때리고 뭐 이런 식으로 정권 위기 돌파하고 맞습니다. 이제 그런 걸 바라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그 북쪽에서 뭐 예를 들면 그 당시에 통일과 관련해서 예, 예. 남북의 화해 협력 네네.을 담당했던 기구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싹 정리했죠. 대남 기구들. 네, 이게 얼마나 단호한가 이번에 결정이 보여주는 장면인데 북에서는 말이죠. 여차하면 전쟁에 돌입하게 돼 있다라고 지금 상황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전쟁은 시간 문제라든가 아하. 뭐 전쟁이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지금 도달해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전쟁은 불가피하다고 지금 보는 것 같습니다. 북쪽에서. 아. 그러니까 자기들이 먼저 아무 상 남쪽이 사이좋게 예, 예. 잘 나오는데 친하게 지내자고 적대적이지 않게 나오는데 전쟁을 할 일은 없다라고 네, 얘기하지만 네. 그거는 지금 상황이랑 안 맞잖아요. 아하. 남쪽이나 미국은 대북 적대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지낼 수는 없어요. 따라서 반응을 하게 돼 있단 말이죠. 네. 강대강으로. 그러니까 계속해서 미국은 또 적대 훈련 전략 무기를 가져올 거고 네, 네, 네. 네, 네. 핵잠수함 뭐 네. 핵항공모함, 그렇죠. 전략 폭격기 계속 내려올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걸 북에서 이제 가만 두고 보겠냐고요. 예. 여태까지는 그냥 동족이고 통일도 해야 되니까 아하. 어지간하면 참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자기들이. 근데 이제는 적대국에서 그 짓을 하면 전쟁 개시 행위, 네. 전쟁이 임박한 징후로 읽고 전쟁에 돌입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번에 발표에 그게 있더라고요, 김정은 위원장. 이게 지금 우리가 무력으로 먼저 가겠다는 게 아니고. 네. 기본적으로 우리 무력은 방어 무력인데 네. 지금 그냥 마냥 방어만 할 수 있는 현실이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방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는 NLL 맞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이번에. 아 NLL에서의 이게 지금 쏘겠다는 네. 거지 않습니까 신원식은. 네. 네네. 자 근데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전원회의 연설에서 예, 예. 영토 얘기를 지금 얘기했어요. 예, 예. 주권 행사 영역을 합법적으로 정확히 규정짓기 위한 법률적 대책을 세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네. 그다음에 NLL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네네네. 그동안 NLL은 남북 간의 충돌이 발생하는 주요한 화근 덩어리였죠. 네. 사실 NLL은 국경선이 아니죠. 네. 미군 사령관이 네. 일방적으로 그어놓은 선인데 이승만한테 그어놓은 선이죠. 네. 북한한테 북한하고 뭐 협의를 한 것도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이승만이 하도 북한으로 올라가서 전쟁하려고 네, 하니까 맞습니다. 이 이상은 올라가지 마. 막으려고. 이게 NLL인데 맞습니다. 지금은 마치 뭐 국경선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남쪽에서. 네, 남쪽에서. 그런데 그거를 북쪽에서는 그동안 네. 인정하지 않았지만 특수관계로 인해서 분쟁 지역으로 보고 봐준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암묵적으로 NLL을 남쪽에서 주장해 참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NLL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직접 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 그런 게 또 다르군요. 벌써 이제 NLL이 여기다 그러면 이제 북쪽이 주장한 영해선 여기까지 내려와요. 이게 이제 국제법적으로는 다 맞거든요. 아. 북쪽이 근 영해선이 있어요. 네, 네. 그럼 겹치잖아요. 우리 쪽은 이만큼, 북쪽은 이만큼. 네, 이 네. 안에서 전쟁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왜냐하면 북쪽은 여기를 넘어오면 NLL이 아니라 자기 영해 침입을 했다고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분명히 한 거죠. 했어요 이번에 0.001mm라도 침입하면 전쟁 행위로 간주하겠다. 그런데 남쪽에서 그러면 아 그러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 NLL 주장하지 않고 네네. 북쪽 영해를 인정할게요라고 할 것 같습니까? 예. 윤석열이 당연히 안 할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굴복이니까 아하. 만약에 그걸 인정하고 북쪽 영해를 인정해주면. 엄청난 비난을 받겠죠. 예. 북에 또 굴복했다 무서워서. 직관 그 단다더니 뭐냐 이게, 아, 이게 뭐냐 네.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냐. NLL 사수를 위해서 무력 충돌을 불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럼 북쪽은 이제는 NLL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영해로 들어오면 공격을 할 거고
전쟁이 안 터질 수 있을까요? 과연 네. 이런 상황에서? NLL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지금 아, 지금 심각해요. 내가 네. 딱 보니까 NLL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할 때 야, 이건 전쟁 터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동안은 사실상 NLL이 남측에서 네. 미국이 그어놓은 거고 그래서 이제 특수한 관계였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과의 그런 네네네 완충구역 얘기가 나온 거고 완충구역 나오고 그 9.11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고 네. 평화수용 얘기도 나오고 평화수용 얘기도 나오고 네네 그래서 약간 좀 봐준 게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이제 안 봐준다는 거죠. 동족도 아니고 교정국인데 네. 우리 영해 지키겠다는 거죠. 적국이고 네. 우리가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영해를 이미 발표했으니 이제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걸 넘어오면 다 쏘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게 NLL 문제를 인정 안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 예.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이 불가피해진 거 아니냐는 생각이 그러네요. 들고요. 그다음에 이 북쪽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 경우에는 네네.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네.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헌법에 반영하라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 세 가지가 나옵니다. 점령, 평정, 수복. 근데 점령은 군사적인 의미를 가지죠. 네네.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점령하겠다는 겁니다. 군대로. 예. 그다음 평정은 뭐냐면 대한민국을 날리겠다는 거예요. 아. 정치적 의미죠. 정치적 평정. 네네. 그러니까 북에서 얘기하는 대한민국을 해체한다 이런 대한민국 거예요. 족속들, 네. 대한민국 것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있죠. 네네. 그걸 날려버리겠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평정하겠다는 것은. 그래서 예. 쉽게 하면 군정하겠다는 얘기예요. 군정. 예. 네. 군사적으로 점령하면 군정 실시하겠죠. 점령이니까. 예. 미군정 우리가 있었듯이. 예예. 예. 그다음에 평정이니까. 그 결과 자기들이 미수복했던 영토를 수복하겠다. 이게 이제 수복이란 뜻입니다. 예. 예. 그래서 군사적 방법으로 점령해서 정치적으로 평정하고 수복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사소한 충돌이라도 발생하면 예, 예. 전면적인 전쟁. 남조 이제 북쪽 편을 빌면 남반부. 네네. 전 영토를 평정하는 그런 군사점 군사 공격을 시작했다. 네네. 전면 전쟁을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윤석열 이 생각하는 계산이 안 맞아요. 어허. 가볍게 국지전 정도 해서 네네. 이 위기를 총선 돌파용으로 쓰려고 그랬는데 특검도 돌파하고 네네. 총선도 돌파하고 북군도 돌파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북쪽에서는 그런 짓 하면 바로 남조선 평정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신원식이나 윤석열 계속 그런 얘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 구역에서 네. 이제 훈련하겠다. 네. 그 일부러 그동안 안 했던 구역에서 하겠다는 완충구역에서 그 완충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영해 침범이 되는 거예요. 북한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그렇죠. 이번에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 북한 특성상 지도자가 발표를 하면 이것은 제일 중요하죠. 북 입장에서 헌법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맞습니다. 엄청난 권위를 가지죠. 이렇게 되면은 이게 엄청나겠는데 점령,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북쪽이 전쟁을 불가피하다고 지금 보고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냐. 전쟁 준비를. 네. 그 지난번에도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전원회의 때. 네,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그냥 수사적인 게 아니라 그렇죠. 실체적이고 현실적이다 그런 얘기를 맞습니다. 했었지 않습니까? 네, 네. 야, 이게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이번에도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헌법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네네. 남쪽. 저희 이제 헌법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조선반도와 그러니까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얘기를 이번만이 아니라 지난번에 12월인가요? 했죠. 그때도 한번 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네. 선생님이 네. 이거 심상치 않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네. 왜 헌법 얘기를 할까? 네. 심상치 않다 그 얘기를 하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시정연설에서 이게 언급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헌법도 바꿔야 된다. 이제 북의 입장에서. 네, 상응하게. 상황을 네. 바꿔야 된다. 이제. 네.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 헌법에 있는 또 뭐 북반부 그러니까 이제 이 분단이라고 봤을 때 네. 네. 자주 평화 통일 민족 대단결 이런 거 당연히 삭제해야 된다고. 네. 심지어는 3대 현장 기념탑도 철거하라 그랬죠. 네. 그거는 김일성 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대에 있었던 네. 남북 합의. 그렇습니다. 를 이제 뭐랄까요 보여주기 위해서 네. 그 중대성을 그래서 이제 세우는 남과 북을 상징하는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있는 네. 조형물인가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 2000년대 초반이었고요. 90년대 후반이었나? 네. 그래도 그 남쪽에서도 뭐 벽돌 같은 거 이게 좀 네네네 보내고 그래서 거기 다 있어요. 이름들도 있고 막 그랬어요. 그거 허물어버리라 그랬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건 없어요. 대화, 협상에 의한 통일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 헐어버리고 네. 뭐 전쟁이 터지면 좀 심각하게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이란 실체를 예. 끔찍하게 괴멸시키고 끝나게 만들겠다. 실체를 그냥 없애버리겠다. 네. 그러니까 싹 쓸어버리겠다 이런 얘기고 핵무기 써서 네. 그다음에 미국도
엄청나게 고통을 맛보게 만들겠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재앙. 역사상 맛보지 네네. 못한 재앙을 맛보게 하겠다 해서 미국한테도 경고를 보냈습니다. 네. 이런 표현이 참 무서운 거예요. 전쟁이 우리 앞에 현실로 다가온다면 절대로 피하는 데 노력하지 않을 것이다. 피하는 데 노력하지 않을 것이다. 독특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피하려고 애쓰지 않겠다는 거죠. 바로 주권사 수호와 인민안전 생존권을 수호하여 철저히 준비된 행동에 완벽하고 신속하게 임하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바로 전쟁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얘기라서 이런 게 장 이제 우리 그러니까 입장에서 무서운 얘기죠. 선생님 달리 말하면은 그 동안은 이런 상황에서도 피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대한 전쟁을 피하려고 했다는 거죠. 피하려고 노력을 해왔는데 네. 이제까지는 이제는 피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겠다. 안 하겠다는 거죠. 아예 기회라고까지 표현해요. 기회가 온다면이라고 예. 북에서는. 자, 이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사실은 핵무장 국가. 됐지 않습니까? 예, 예. 핵무력 완성을 2017년에 선언을 했어요. 네. 핵무력을 완성했다는 것은 사실 엄청난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 남쪽 사람들은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네, 네. 굉장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이 별거 아니라면 미국이 굳이 NPT 체제를 만들어서 기를 쓰고 핵무장을 막으려고 했겠습니까? 그게 가지는 그 의미가 엄청나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핵을 못 갖게 할 이유가 없는데 없다는 거죠. 딱 몇 사람들만 네. 몇 국가들만 야, 네. 우리끼리만 딱 핵 갖고 있고 나머지는 그렇죠. 못 갖게 하자. 그 이제 NPT 체제인데요. 네, 그걸 왜 만들었겠냐는 네. 거죠. 핵무기를 가지는 게 그만큼 힘과 권력이 있기 때문에 네. 국제적 지위를 다르게 만들고 네. 군사적 역량 관계를 바꾸기 때문이거든요. 어허. 지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5개국이에요. 네네. 이 5개국의 공통점은 핵무장 국가라는 핵국가다. 핵무장 국가죠. 미, 영, 푸, 네. 러시아, 중국 네. 다 핵무장 국가들입니다. 핵만 있는 게 아니고 투발 수단까지 갖고 있는 나라들이죠. 네. 북이 그거 ICBM까지 네, 거기까지 된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유엔 상벌이 상임이사국에 들어갈 정도의 지위에 올라선 거거든요. 아, 국제적으로 봤을 때는 네, 네. 아, 그럴 수도 있겠군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뭘 할 수 있냐면 제가 비유를 그런 비유를 어디서도 들었는데 네네. 그전까지는 칼이 가지고 칼싸움하고 있었어요. 예. 아, 누가 더 칼이 잘 칼싸움 잘하나 뭐 이런. 그런데 이쪽이 한 사람이 기관총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 게임이 안 되거든요. 게임이 안 됩니다. 게임이 안 됩니다. 기관총을 딱 생겨버리면. 저는 그 말씀하시니까 떠오르는 것이 네. 우금치입니다. 우금치, 녹두꽃. 아, 거기서 우리 그 네. 백성들이 2만 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그 기관총 게틀링 기관총 때문에 돌아가가지고 예, 예, 그걸 못 이겼죠. 죽창으로 뭐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안 돼요. 무기 자체가 다 게임이 안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칼싸움하다가 기관총 나오면 게임이 안 돼요. 아. 똑같은 상황이라고 거의 비슷한 부분인데 핵무기가 있다는 것은. 핵이 있다는 네. 것은. 그러면 이제 어떤 심리가 생기냐면 핵무장 국가에 맞게 대접받고 싶죠. 이제 기관총 생겼는데 야, 나 기관총 있어. 나를 이제 옛날처럼 대하면 안 돼. 또 하나는 상대방에게 내 의사를 강박하고 싶은 욕망도 생길 수 있어요. 네. 기관총이 있으니까. 네. 야, 까불면 기관총을 쏴버릴 거야. 내 말 들어. 네네. 근데 김정은 위원장은 사실 처음에는 그 방법으로 나가지는 않고 대화를 하려고 그랬죠. 아,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2017년에 핵무력을 완성했는데 네네. 충분히 그럴 수 있었지만 네네네. 바로 대화를 제의했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북대화가 2018년에 진행되고 있었고 거고요. 미국과는 2018년에 네, 그러니까 2018년에 미국과도 하고 한국과도 대화를 하고. 한 거죠. 그래서 대화 국면이 시작됐죠. 왜냐하면 그렇죠. 핵무장 국가가 돼서 그 자신감을 네네. 가지고 아하.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힘을 쓰지 않을 테니 어? 심지어는 뭐 이제 비핵화에도 어느 정도 합의할 수 있으니까 평화적으로 한번 해결해 보세요. 이 제안을 했던 거예요. 그 북의 입장에서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뒤통수 치고 미국도 뒤통수 치고 남쪽도 쳤다고 보는 거예요. 뒤통수를. 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뒤통수 쳤다고 생각해요. 얘기를 했죠. 김대중 네, 네, 부장이. 그래서 민주당도 이제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뒤통수. 안 됐다. 자 그러면 평화적인 방법을 안 된다. 네, 기관총을 들고선 그거 안 쓰고 내가 참 참고 대화를 해보세요 했는데. 상대방이 거부하고 예. 더 깔짝된단 말이에요. 자기들 입장에서. 네네. 그러면 이제 뭘 쓰고 싶겠습니까? 기관총을 쓰고 싶겠죠. 이것들을 그냥 확 긁어버릴까? 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핵무장 국가가 되었다는 그 자신감이 있어요. 그 자신감에 더해서 남북관계에 대한 냉정한 평가, 윤석열 네. 정권의 그 도발 이걸 겹치니까 이제는 야 이런 아유 야 쟤들하고 무슨 대화를 하겠어? 이제는 그냥 힘으로 정리해. 이렇게 입장이 바뀐 거다. 예.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맥락이 있죠. 그러네. 그런 맥락이 있는 거네요. 네네. 저도 지금 이제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요. 2000년에 6.15 공동선언이 있고 김대중 대통령과 북인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그 6.15 선언이 일성 뒤로 민간 교류가 엄청났습니다. 네. 저도 금강산만 20번 갔어요. 어, 네. 근데 평양은 2번 갔습니다. 공연도 한번 하러 가고 공연 보러 아리랑도 보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민간 교류가 엄청났는데 2018년 이후로는 북에서 민간 교류보다는 약간 정권, 정부 간 이걸로 좀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좀 크게. 네. 근데 이제 이것도 워킹그룹으로 해서 미국이 완전히 막혀버리고 네. 꼼짝을 못했지 않습니까? 네. 뭐 경유선도 뭐 착공식 없는 착공식? 네. 착공 없는 착공식? 네, 그렇습니다. 공사가 진척이 되진 않는데 착공식을 하는. 하는. 뭐 말도 안 되는가? 네. 아, 어떻게 보면 북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민간 교류도 해봤고 네. 정부 간 교류도 해봤고 네. 북미 회담도 해봤고 이렇게 해봤는데 안 된다. 네, 그렇죠. 이제 좀 냉정한 평가를 하는 것도 있죠. 북이 왜냐하면 민간 네네. 교류를 강조하고 추진했을 때는 남쪽에 민주화 운동이 폭발적으로 일어났던 예. 시기거든요. 학생 운동도 예, 올라가시고 임수경 학생도 학생이라면 안 돼. 지금은 국회의원도 하셨는데. 네. 자, 근데 어쨌든 누나도 올라가시고, 아, 올라가시고 막 그런 식으로 네. 민간에서의 그 민중 운동이 폭발적으로 벌어졌던 네. 민주화 운동이 그러니까 아. 가능성을 본 거예요. 민간 교류를 해서 민간 쪽하고 잘 얘기하다 보면 저쪽에서 뭐 집권을 할 수도 있고 그럼 네, 통일에 힘이 있고 또 민간의, 네, 민간의 힘이란 게 있었으니까 당시에는 있었죠. 워낙 강력했으니까 아. 그래서 할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그게 90년대 이후에 이제 거의 무너지잖아요. 네, 네, 네. 민주화 운동 세력이 거의 이제 쇠퇴하기 시작하고 예. 김대중 전 대통령의 기대를 걸었던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은 최소한 중립적인 입장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북미 관계가 악화되면 미국에게도 할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드 절대 안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북쪽에만 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미국에 대해서도 북의 안보료도 해소해줘야 되지 않냐 하는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북에서는 협상 가능으로 본 거죠. 네네. 아, 김대중 전 대통령 정도면 대화를 통해서 정부 간 네. 협상을 통해서도 잘하면 아. 통일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정부 간 협상을 중시하기 시작하죠. 민주당 정부일 경우. 예.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가 그걸 쉽게 얘기하면 꼼짝을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 예, 이제는 김대중 같은 인물은 또 나올 수 없겠구나. 아하. 이런 판단도 했을 수 있어요. 아. 더 이상 민주당이 김대중 정도의 시대로 돌아갈 수 없게 됐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동족 의식이 거세된 이라고 표현한 거죠. 예. 이제 너희들은 미국의 개가 됐지. 예. 김대중 전 대통령 수준으로는 돌아갈 수 없는 거 아니냐. 앞으로 그런 희망도 없지 않냐. 예. 그럼 통일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거죠. 이런 나중에 이제 윤석열은 뭐라고 그랬냐면요. 북한의 이런 결정이 반민족적이다. 민족을 반역사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네. 근데 이제 윤석열이 약간 그 건망증이 있는 거 봐요. 윤석열이 했던 말을 돌이켜보면은요. 네.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주적은 북한. 네. 윤석열이 한 말이에요. 네. 네. 국방부 교재도 바꿨잖아요. 예, 북한에서 지금 이제 주적은 남이다. 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대한민국이 한 건데 이에 이미 앞서서 2년 전쯤에 있죠. 예, 예. 윤석열이 주적은 북한. 그다음에 선제 타격. 네. 그다음에 뭐 직강 끝. 예. 그다음에 지난해 연말에 선조치 후보고. 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지금 일본 끌어 들어가지고. 네. 계속 훈련하고 있고. 네. 9.19도 파괴했습니다. 네. 이런 거 싹 다 잊어버렸어요. 자기가 아니라 다 잊어버리고. 네. 네. 북한의 결정이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이다. 자기네가 더 먼저 했잖아요. 네. 네. 주적이라고 국방부도 선언했고. 네. 자, 그런데 이게 미국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아, 예. 미국이 북쪽이 아 이제 남쪽이랑 일절 대화를 하지 않고 조금만 불꽃이 튕기면 네. 바로 남쪽 전체를 공격하는 전면 전쟁을 시작할 거라고 선언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빈말이 아니라고 느껴지는 거죠 자기들도. 네. 그래서 그 미국에서도 뭐야 미들베리 국제연구소 예, 예. 로버트 칼린 연구원하고 지그프리트 헤커 이 사람은 이제 대북 전문가죠 핵 네, 전문가. 네. 해커는 뭐 아주 오래된 예, 유명한 사람 네,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들이 기고를 하면서 그랬죠. 한반도 상황이 50년 6월 초반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더 위험하다. 네. 그리고 북쪽 김정은 위원장이 전쟁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네,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자 뭐 신원식 태용호 다 나서서 아 아니야 너무 과장하는 거야 과대평가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네.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본 거예요. 아하. 이 사람들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네. 정확하게 미국 쪽에서 이걸 이해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게 또 문제는 사실 그 기고가 시정연설 전입니다. 네 맞습니다. 심지어. 심지어. 네. 이제는 더더욱 확실해졌죠. 아... 미국은 이제 알게 됐죠. 아하. 여기서 한반도 전쟁이 땅 하고 터지는 순간 사소한 거라도 바로 전면전 시작했는데 아... 핵무기를 쓰겠군. 자, 그러면 미국은 근심이 깊어지죠. 왜냐? 국지전으로 끝나진 않을 거란 말이죠. 어떤 전쟁이든. 이번에 또 딱 그 얘기를 했습니다. 북에서. 예. 국무위원장이
미국도 가만두지 않겠다. 그렇죠. 이렇게. 맞습니다. 이렇게 끝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미군을 개입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이 되는 거죠. 왜냐, 미군이 개입해서 한국전쟁에 예. 참전한다. 그럼 바로 본토에 쏠 거란 말입니다. 예. 그 얘기를 북쪽은 여러 차례 해왔고. 그러니까 미국이 과연 거기까지 할 수 있을까. 네. 그런 전면적인 전쟁까지. 아하. 지금 안 그래도 우크라이나 전쟁에다가 중동도 지금 확전되고 있습니다. 확전되고 있습니다. 이란이 또 그렇고. 예, 미사일 쐈어요. 네, 이란도 그렇고. 예, 그래서 그 두 가지 전쟁에다가 대만 또 이번에 그 네. 민진왕이 되면서 네. 대만 해협도 위태로워졌어요. 이 상황에서 북과 핵전쟁을 할 수 있느냐? 이건 정말 어렵거든요. 네. 현실적으로. 네. 네. 시간도 별로 없어요. 바이든 얼마 안 남았으니도. 이런 상황이라서 미국은 세 가지 선택지 정도밖에 없는 거 아니야 이제. 하나는 윤석열 제끼는 거예요 빨리. 네. 위험하잖아요. 예. 사고 칠 수 있으니까. 박정희 꼴이네요. 박정희처럼 날리는 거죠. 박정희처럼 날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날라가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네. 미국이 날렸구나. 그렇죠, 전쟁 안 하려고. 그래서 윤석열을 날려버릴 가능성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한국군으로만 전쟁을 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겁니까? 철수는 안 해도 개입을 안 하는 거죠. 개입을 안 한다. 네, 국제에 터져도 바로 선언한 거죠. 미군은 개입 안 하겠다고. 아, 바로 선언한다. 죄송하게 지금 터지면 바로 북한에서는 평택을 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NLL 그냥 무조건 총 쏘면 바로 평택 쏠 것 같은데. 당연히 미군 기지부터 치겠죠. 그럼 발표할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미국한테. 거의 이제 사적으로도 보낼 가능성이 있어요. 루트를 아, 미리 보낼 수 루트를 보낼 수 있어요. 신호를 계속 아, 북쪽에다. 혹시 전쟁이 발발해도 우린 개입 안 할다. 우리 치지 마라. 그러면 이제 미군 기지 빼주는 거죠. 아, 저는 제가 지난번에 그 얘기 네. 한번 했지 않습니까? 네. 지난번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군수 공격을 두 번 들렸는데 네, 네, 네. 왜 첫 번째 간 곳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차량 발사대 차량 그 공장에 갔냐? 그렇습니다. 미국한테 경고를 준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지난해 화성 18형도 쐈고요. 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그걸 안 하려면 잠잘 안 하겠다. 안 하겠다는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아, 미국 북쪽에다가 미리 해야 되겠네요. 그럼. 미리. 예, 미리 우리는 안 할 테니까 아. 우리 끼어들게 우리 치지 마라. 네네. 주한미군 기지. 예. 그리고 북이 주한미군 기지만 치지 않거든요. 네. 주일미군 기지 광까지 다 치거든요. 이번에 날아가는 극초음속 이번에 극초음속 미사일도 그것 때문에 쏜 거고요. 엄청 빠르다는데. 네, 마하 10 이상이죠. 네. 그러니까 요격이 불가능합니다. 네네. 어쨌든. 그래서 두 번째고요. 두 번째가 그거예요. 자기들은 예, 빠지는 거예요. 빠지겠다. 빠지고 한국군 길에만 싸우라 이거. 예, 예. 그럼 북쪽은 아무 문제 없어요. 왜냐 마음껏 한국군을 치고 점령하겠다라고 나올 테니까 예. 핵무기가 있잖아요. 네. 핵무기로 초토화시켜버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게 두 번째 가능성이고 한국군이 이길 수도 있다는 희망하에 하는 작전입니다. 미국 입장에선. 아하. 재래전으로. 근데 아, 세 번째가? 두 번째가. 아, 두 번째가. 에, 에. 혹시 한국이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있지 않을까. 아. 잘 싸우는 우크라이나 졌지만 그런. 꿈을 꾸는 거죠. 핵이 없다는 것을 전제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초반부터 핵을 쓴다면 이건 불가능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남은 점. 네네. 적대정책 처리하는 겁니다. 아... 적대정책을 처리하고 북과 전격적으로 화해하는 수밖에 없어요. 네. 이건 이제 이건 전쟁 일어나기 전에 지금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미국이 하기에는 참 창피하죠. 근데 그런 명분을 만들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화를 하겠다는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지금. 이번에도 그러더라고요. 곧바로 대화에 문의를 예, 했다 예. 이렇게 얘기했죠. 옛날 같으면 안 그러는데. 미국. 게다가 이게 더 중요한 문제는 대선이라고 봐요. 11월에. 네. 근데 트럼프가 지금 잔란체를 시작했거든요. 네. 제가 계속 그 얘기했어요. 북미 관계가 극단적으로 격화되기 시작할 텐데 2024년 들어서서 이것이 트럼프에게는 엄청난 호재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는 계속 이번에도 그 아이오와 주인가 예. 거기서. 대선 후보 유세 연설하는데 북쪽 문제를 제일 먼저 얘기했거든요.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진짜. 네. 자기가 잘 지냈다. 사이좋게. 자기가 사실은 전쟁 날 뻔했다 그 당시에. 그래. 전쟁 날 뻔했고 북한에 핵이 많았는데 네. 관계 좋아가지고 막았다. 이거를 대통령 선거 유세에서 한다는 거는 네. 뭔가 이게 지금 미국 국민들한테 먹힌다는 거 생각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미국 사람들이 북과의 전쟁을 두려워한다는 얘기죠. 두려워한다. 네. 실제로. 2017년에 사실 북미 간의 전쟁 위기까지 갔을 때 네네. 그렇게 벙커가 잘 팔렸답니다. 맞아. 지하형 벙커. 어, 네. 핵무기 떨어져도 예. 살아남을 수 있는 벙커. 그래서 부자들은 그때 다 샀대요. 야. 그걸 지하에 다 묻었다는 거예요. 그때 뭐 하와이도 많이 난리 나고 그랬지 않습니까? 난리 났었죠. 대피하고 네네네. 네.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이 과정이 유지되면서 더 악화됐기 때문에 네네. 그 두려움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대선 주자들 입장에서도 이제 북과 남과 막 붙는다든가 전쟁이 예. 벌어진다든가 미국과 북이 이제 교전을 시작한다든가 했을 때 그 부담이 엄청나기 때문에 네네.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든
상황을 정리해서 평화롭게 해결을 하든 해야 됩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딱 그거죠. 나 때는 좋았는데 바이든이 악화시킨 거다 이거. 예. 어, 나였으면 이렇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를 다시 뽑아주면 그렇게 얘기했죠. 한 방에 정리할게. 네, 네, 네. 그럼 바이든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지금 수세거든요. 어차피 떨어질 것 같은데 지금 네네. 여기에 이 북쪽 변수까지 북한 변수까지 끼어들면 대선에서 이기기란 매우 매우 힘들어지죠. 네. 트럼프는 이거 잘 활용하면 무조건 이기는 거고. 아. 그러니까 북한 변수가 최대 변수가 됐네요. 그러니까 바이든 입장에, 그럼 바이든 입장에서는 11월 대선 전에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든 좀 정리를 해야 돼요. 자기가 당선되려면. 네, 당선되려면 그 가능성을 좀이라 잡으려면. 아. 그러지 않고는 가능성이 없어요. 예.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은 이 상황을 이해 못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윤석열이랑 붕짜다 붕짜는 이해 못 하고. 예, 이해 못 하는 거 같고. 일단은 국지전으로 네네. 자기네 정권을 빨리 넘기고 네네. 미국 형님들 힘 세니까 네네. 북한 뭐. 밀어내고 자기들이 그냥 뭐 혹시라도 뭐 북쪽이 뭐 세게 나와도 형님들이 알아서 해 주시겠지. 네. 형님들이 이런, 불안을 모르는. 네네. 그러니까 이런 바보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모르고 미국이 지금 제일 걱정이 많을 것이다 아. 라고 생각이 되고 가장 걱정하는 건 미국일 거예요. 시정연설로 가장 지금 잠 못 드는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이죠. 네. 네. 미국의 네오콘들. 네오콘들. 그리고 윤석열도 한편으로는 좀 불안하긴 할 겁니다. 아하. 뭔지 모르지만 뭔지 왠지 모르지만 이거 아. 뭔가 좀 깨어내. 뭔가 이상한데 아. 천공한테 가서 부적을 받아와야 되나 네. 이런 생각이 들 거거든요. 자 그렇지만 어쨌든 현재는 미국이 선택을 해야 되는 극단적 상황 아. 마지막 상황까지 네. 몰렸다라고 봐야 됩니다.